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 참호를 공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108 독립산하 공격부대가 공개한 헬멧팀의 영상을 보면 공격을 감행한 우크라이나군은 적의 참호에 수류탄을 터뜨리고 자동소총을 잇따라 발사했는데요. 이어 대응 사격을 하던 러시아군을 무력화시킨 우크라이나군은 수류탄을 더 터뜨려 참호에 남아있는 적들을 마저 제압했고 마침내 러시아군 두 명이 참호에서 기어나와 무릎을 꿇고 항복했습니다. 영상을 공개한 부대는 몇 명의 러시아 파시스트를 사살했고 두 명을 포로로 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와그너 용병부대 대표 예브게니 프리고지는 이날 자신들이 바흐무트 동부지역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주장했고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도 러시아군이 바흐무트에서 계속 진격하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바흐무트가 앞으로 며칠 안에 러시아에게 함락당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바흐무트 함락이 전쟁의 전환점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바흐무트 사수를 위해 최고 2급 사령관 중 한 명인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사령관을 보냈고 끝까지 남아 도시를 지키기로 결정했습니다.